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원여주고등학교 미술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권민석입니다. 우선 건축과 사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호접지몽을 촬영할 당시 저는 마땅한 장비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의 작품 호접지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호접지몽이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잔잔한 물에 뚜렷하게 반사된 풍경과 실제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니 둘 중 어느 곳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옛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의 대비가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뒤집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어느 곳이 현실인지 더욱 분간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들을 돌아보고 꿈에 대한 도전과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